아, 맞다. 아, 자꾸 까먹어. 자, 시간의 미로에 빠져듭니다. 댓글 많이 지워야 되는데. 미친놈이야, 이거. 무한대금 막혀있고 이거를 지금 씨 됐다. 어, 뭐야? 아, 맞다. 어, 잠깐만. 아, 체력이 차는구나. 당장 지금 머리가 아픈데. 아, 구급상자라도 좀 있었으면 뭐라도 치우고 그럴텐데 이거. 야, 이거 미친놈들. 인공물이 3개씩 달려있어요. 독도적이요? 아, 근데 이거 인공물이 있잖아요. 인공물이 있는데 그게 될까요? 그게 좀 의문이네. 아, 맞다. 아, 자꾸 까먹어. 코스트 개, 터보 괜히 썼다. 이거 덱 두 번 돌면 어차피 지거든요. 11개.
홀로그램 이제 없나 근데? 최석훈이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씨 무슨 엘리트가 이렇게 많은지. 여기가 중간 라인이라 그렇구나. 다 힘들어 다. 뭘로든 힘들다. FTL 뭘 빼도 힘들고 뭘로도 힘들고 광기를 빼야 되나 다영코로 만드는 게 맞나 파지직을 빼야 되나. 아예 안 되진 않네요. 영차가 걸려있으니까 영차가 걸려있는 동안 최대한 때려받고 다음 턴에 또 때려받고 몇 장이야? 4장이지. 안 되면은 메아리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. 거참 진짜. 한 대 맞고 들어가도 괜찮아요. 14일 정도는 그러면 당장 일로 갈 거기 때문에. 두 번 돌 일은 없고. 코어서지 홀로그램 쓰자. 코어서지 홀로그램 어쨌건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내가 죽진 않으니까 광기 홀 계속 빙글빙글빙글 계속 돌을 거 아니야. 아니 드로우가 유지된다는 그 가정이 들어.. 아 잠깐 잘못 눌렀네.
지을만한 거 있니 근데? 증폭. 아, 야 얘네도 진짜 씨. 아, 풀강이다. 오른쪽으로 들어가 다시 나올 일 없어. 근데 그게 장점이야. 와, 근데 진짜 많긴 하다. 뭔가 소비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메아리 쓸 걸 그랬네. 아, 20이야? 2덱 진짜 무한한 도, 뭐 2덱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? 좀 아니야. 2덱도 안 될 것 같아. 2덱도 힘들 것 같아. 일단 쓰고요. 이게 메아리에 들어가면 어떡하지? 그게 좀 고민인데. 그렇더라도 써야 되나? 야, 이거 풀. 근데 딜이 들어오네. 잠깐만 이거. 아, 하위 뭐 쓰고. 방어도가 안 까이면 안 떨어져? 몰랐네. 얘네한테 방어도가 쌓여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. 근데 그거 아니 얘네가 왜 방어도가 쌓여 있어? 어쨌건 18D씩 들어오는데?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?
포션 써야 되나 먼저? 안 떨어졌어? 3대전을 맞아줬어. 양심 어딨어 얘네? 미친놈인들인데? 다 떨궜다. 야 이거는 새는 진짜 놀랍다. 이거 피 꽉 찼어. 와 나 진짜 미친 거 같네 진짜. 아, 그래도 되게 좋아서. 그래도 되게 좋아서. 쓰지 말걸 그랬나, 영차를? 이거 쳐 맞으면 그냥 뒤지는 거야. 77 60 90 자 다시 계산하면 60 92 얘는 70이면 84 메아리까지 쓰는 건 너무 무리야.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진짜? 메아리 썼어야 되나보다. 아 여기 여기까지가 와 이거를 122층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. 잘했어.
가자. 그게요.